아까 매화꽃 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비가 한 방울씩 가끔 떨어집니다. 일기예보상으로는 저녁 6시경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글쎄요. 산골은 일기예보하고 딱 맞아떨어지질 않아요. 그 지형 조건에 따라 가지고 느닷없이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퇴비를 저 위에 저기 비돌초 밭인데 이 골짜기 한 만여 제곱미터 약 3,000평 정도 됩니다. 전체를 구절초를 심었고요. 그 구절초 밭 사이로 S자로 올라가는 길을 베르가못을 심었어요. 빨간 베르가못. 요 밑에는 이제 보라색 베르가못을 또 내년에 증식을 시킬 거고요. 그래서 S자 코스를 따라서 베르가못 향기를 맡으면서 여름에 이제 산책을 할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이척박한 저기 완전 돌밭입니다. 돌밭. 제가 저 돌밭을 지금 벌써 3년째 일구고 있는데 계속 돌만 나옵니다. 올 가을에 여러분들 오시면 멋진 그 꽃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저는 일단 그러면 또 퇴비를 한 포 올려다 놓고 여기는 모든 걸 호미, 괭이, 지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. 비탈길이라서 비탈길이 아니라 비탈밭이죠. 비탈이라서 경운기도 뭐 관리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제 옷이 엉망이죠.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요? 농부가 뭐 흙 가지고 사는데 옷에 흙 묻는 건 당연하죠. 사실은 이 퇴비를 작년에 갖다 놓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저 포대가 삭았어요. 그래서 그냥 들면 찢어집니다. 그래서 끌어안고 지게에다 올려야 돼요. 굉장히 힘들어요.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. 저게 잘 덮어놨어야 되는데 뭘 모르고 그냥 놔뒀더니 저 퇴비 포대에 구멍이 조금씩 뚫려 있어요. 비가 올 때마다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. 원래 퇴비 자체는 굉장히 가벼웠던 건데 1년 동안 계속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 놓으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네. 좀 제가 부지런했으면 그래도 덮어놓기라도 하고 진즉 다 올렸을 텐데 게을러가지고
아이고, 이제 하려니 정말 힘듭니다. 이것이 베르가못입니다. 이 위에다가 이제 주변에 퇴비를 예, 얹어주고 섞어주고 해야 되겠죠? 아,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들은 구절초. 구절초를 10포기를 갖다가 제가 4년, 5년 전에 6년 전인가? 10포기 가지고 늘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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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네. 이렇게 저기 마녀 입방 메 저기 제곱미터 네. 이 넓은 골짜기를 다 구절초 밭을 만들었습니다. 올가을에 놀러 오세요. 구절초가 화려하게 여러분들을 반길 것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그럼 열심히 또이 퇴비를 베르가못에다가 네. 베르가못을 위해서 퇴비를 줘야 되겠네요.